방송해요. 안녕. 청구의 1% 향긋한 봄 미나리. 아, 유명하죠. 청장은 또 미나리죠. 안녕. 황제 미나리. 피디님, 저희 월북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평양 못 가봤는데 평양 1위. 한제 골짜기는 일조량이 많고 물이 맑아 미나리 키우기에 천혜의 환경. 한제. 봄 기운 살포시 품고 한껏 물오른 한제 미나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데. 미나리에 삼겹살 먹으면. 안녕하세요. 오, 계시네요, 계셔. 들어가도 돼요? 예.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장하신고 들어있어. 비닐하우스 안으로 입성. 와, 봄 미나리가 가득. 청도의 봄 전령사 한지 미나리 반갑습니다. 어머. 무공의 청정 지하 안반수로 자라 때깔부터 다르구나요. 이 북한 미나리하고 완전 달라요. 실제 이렇게 큰 미나리 어디 있어요? 저것도 작은 건가 봐요. 이 친구도 알아요. 누구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 돌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모르세요.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아버님. 예?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야 와 왜 왔는데? 미나리 구경 왔어요. 그렇죠, 먼 거리죠. 아, 그러나 아까 북한 미나리 가구나. 동료들 직접 켜보는데. 아, 최대한 땅에 딱 밀착을 시기 갖고. 네, 알았어요. 고래가 땡겨야 돼요. 손 조심하세요. 오, 잘해요. 어머, 질감이 연해 쓱쓱 잘 배진다. 약간 붉은 빛이 나지요? 네. 여기 뭔가 하면은 섬유질하고 올리고당 성분이 어이구, 있기 때문에 조금 거렸는데. 아, 생미나리 맛 한번 꿀맛이구나.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부지런히 수확한 미나리 들쳐메고 향한 곳은 바로 세척 작업장. 미나리는 갓 캐자마자 지하 안반수로 퐁당. 상품화. 와, 달인이 따로 없는 희열한 손놀림. 맑은 물에 살살살 목욕 제기한 후에야 전국 밥상으로 오늘 준비 마치는데 요게 이고장 효자 봄나물이래요. 30 가구 정도 하거든요. 1년에 연수익이 뭐 대충 한 90억 원. 90억이요? 예. 저 이마에 쉬지 말겠어요. 인기 만점인 이 이유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한지 미나리는 생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나. 게다가 줄기가 빈 보통 미나리와 달리 속이 꽉 들어찼네. 속이 꽉 찼어요. 북한 미나리는 안이 베어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후 이렇게 공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날 정도예요. 아삭아삭. 어우, 봄소리 난다. 그 삼겹살 두고 나서요. 예. 그 미나리 요 그 장이 찢어서 좀 이렇게 감아가지고. 예. 아, 삼겹살 드세요. 이 산지 특집 맛으로 봄이면 전국 미식가들이 모여든다는데.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입으로 이거 산지 미나리 먹으러. 멀리서도 한 걸음에 달려오게 하는 그 맛 어떡해. 자, 우선 한지 미나리 환상의 짝꿍 삼겹살부터 지글지글. 어머, 이 소리 들리시나요? 고소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 맛을 더해주는 하우스 밥상의 진짜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한지 미나리. 같이 구우면 삼겹살의 알싸한 향이 쏙쏙. 삼겹살 한 점에 미나리 한 줄기 덜덜덜 이렇게 말아서. 그렇지 착착 잘 도말린다. 여기에 쌈장을 얹어서 입안으로 치킨. 그대로 드시네. 입안에 봄이 왔어. 진짜 안 돼요. 넘치는 시골 인심은 미나리 쌈을 타고. 와, 진짜. 미나리 향이 너무 봄 향기. 양고추장. 싱싱하죠. 산지니까. 그리고 제철이니까. 청도의 1% 밤 불빛 마을.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여기에요? 여기 뭐 좋은데요? 다 까만데? 북한 같아. 아! 왜요? 화사하게 빛나는 봄바람의 향연. 어머, 경연특색 아름다운 빛의 숲 청도 불빛 마을. 반갑습니다. 전기 사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라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밤이면 온거리 불이 꺼진다는 북한과 달리 밤에도 활기 넘치는 불빛 마을. 아유.